자, 우리 대주님, 기주님 이렇게 발화를 보면 집안 가중 자체에 내가 딱 상문이 휘어감고 있어요. 상문이 휘어감고 누가 돌아가시고 연달아 뭐 탈상도 없이 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이런 것처럼 줄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끝날 무렵이 되면 끊기지 않고 또 누가 돌아가시고 누가 죽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이 앞을 나섰다라고 얘기가 나와. 뒤에 따라 들어온 게 있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딱 뒤를 따라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 명이요? 한 명? 둘. 둘? 젊은, 둘다 젊은 사람? 아니요, 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젊은 둘다 저거 여성분? 사람도 있고. 누가 상 치른 게 있어요? 그쵸, 어머니 치르고. 제가 있을 때는 뭐 근데 친척분까지도 뭐다 하면 더 많겠죠? 다들 뭐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상문이 앞을 서고, 상문이 앞을 서고, 내가 하려고 하는 업이 있어요. 생각하는 업. 제가 업이? 하려고 하는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두 사람 간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추진하는 일. 그쵸, 하고 있죠, 예. 뭐 사업을 하세요? 남편은 사업하는 거고, 뭔일 하시는데? 인테리어 쪽을 원래 했었고, 망했어? 작년에 쫄딱 망했고, 그거는 이제 지금 소소하게 이제 저거, 프리랜서 쪽으로 아주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장사 쪽, 지금 식당을 뭐, 하까나 차리까, 그거 지금 하고자 알아보고 하는 있어요. 일.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엄마랑 아빠가 뭔가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내 슬하 자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둘이요. 둘? 앞세운 사람이 있어? 있죠. 가슴에 묻은 사람이었지. 있어요. 걔가 따라 들어왔어. 근데 걔가 왜 그러면 하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니라 뭔가 엄마가 닦아야 될 그게 있겠지. 내가 엄마를 보면 많이 빌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당이 되어서 비는 게 아니라 무당이 안 됐어도 엄마는 빌어야 돼. 많이 빌어야 돼. 어디 댕겨 볼거 아닌가 봐. 엄마도 전보로. 그렇죠. 그럼 많이 빌어야 된다 했을 거고. 엄마 굿도 했네. 향냄새가 나. 막이 소리가 들리는데 굿이 잘못됐다 뭐 했다 그걸 떠나서 엄마는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조금 안 좋은 형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형국이라 하지만 좋게 바꿔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왔다. 그래서 보냈다 하지만은 엄마, 우리 가슴에 묻은 우리 딸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나이 든 사람 하나랑 젊은 사람 하나랑 같이 여자 둘이가 뒤에 따라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분명히 전도를 했을 거 아닌가 봐, 그죠? 근데 따라 들어왔다는 거는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는 거. 3년 탈상이 안 됐어요. 탈상. 그쵸, 뭐 이제 정식적으로는 못 해줬죠. 저희가 뭐 이제 또 종교는 또 다른 종교고 막 하니까 그냥 저 혼자서 그냥 조용히 해주긴 했어요. 내가 엄마 보고 아까 그랬죠. 불출이 아주 강한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바꿔먹어? 양쪽이 다 바뀌었어요. 벌전을 맞냐고. 친정도 바뀌고 이쪽도. 근데 바뀐 지 아니, 바뀌어, 바꿨는데. 오래됐어요. 아니, 바꿨는데 저런 보름 만다고 오는데, 엄마. 저는 불안한 거지. 남편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지. 아이들하고. 원래대로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종교는 뭐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원래의 본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빌든 뭘 하든 비는 거야. 뭐 똑같이 빌겠지. 똑같은 마음으로. 그럼 하나만 파든가. 안 그렇나? 어? 근데 엄마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맞아요. 어. 저는 그냥 지금 혼 아직도 혼동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라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보낼 자들은 좀 이제 완전히 털면서 보내시고 지도 여기 이 세상에서 몸이 아팠어? 원래 질병이 있었어? 에. 지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고 그쵸. 그 어린 나이에 가면서 한지고 원진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다 털고 좋은 곳에서 다시 인도 환생 하라고. 원래는 엄마 본가을로 3년 동안 다 해주는 거래. 원래는. 그쵸. 그리고 나서 한 뭐 몇 년은 하긴 했죠. 딴 데 다니면서. 그것도 다녔는데 그 좀 열심히 좀 돼야지. 근데 이제 뭐 또 거리감도 있고 이제 또 제가 또 바쁘고 하니까. 바쁜 건 바쁜 거고 일단 내 지방 가중의 이름을 올려놨으면 한 달에 한 번 보는 건데 그잖아 엄마. 그러니까 조금 믿음을 가지셔가지고 그렇게 조금 보낼 자들은 보내고 길을 갈라야 할 부분은 조금 갈라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일이 잘 되시려면 그거를 좀 마무리 시켜놓고 물 건너갈 거야? 비행기 타고 넘어갈 거야? 그것도 있어요. 몰라 비행기가 보여서 그래. 그래서 남편 쪽은 비행기가 보여서 그런데 이 비행기 물 건너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액땜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뭔가 열렸을 때 해라 소리가 나는 거는 엄마한테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네. 이제 다 울어서 눈물도 없는 것 같다 엄마. 그렇죠. 이제 또 시간도 많이 지나기도 했고 또 이제 간에는 간에인데 이제 또 남아있는 애들 또 걔네들 생각해야 되니까 간애가 집안에 해코지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 없었죠. 그냥 천진무구죠 뭐.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뭔가 하지. 그쵸. 남아있는 애들한테 막내예요. 막내. 네 막내요. 그래서 뭐 그냥 순수 그 자체로 뭐 그냥 끝난 거죠. 많이 아팠겠다 엄마. 그렇죠. 많이 아팠죠. 마지막으로 조금 털어주고 남아있는 애들 길도 조금 열고 아빠 엄마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때 그 일에 대한 성과를 조금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받아가래. 많이 어지럽다. 신에서 조상에서 좀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그 물 건너가는 그 일은 추진해도 될 것 같거든. 가능해요? 문 열렸을 때 하라 소리가 나거든. 뭔가 길이 열렸을 때 하라 해. 언제 닥칠지 모른다 엄마. 그래서 조금 추진을 하되 무리는 하지 말라. 욕심 부렸다가는 안 돼요. 엄마도 없잖아. 욕심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거 뭐야 해결해야 될 게 많으니까 빚이 워낙 많아서 사업 다 망하고 나서 몰라, 지금 땡전 한 푼도 없어요. 아빠 하는 게 망했다 소리가 나. 망했어요. 작년에 다 망했어요. 망하고 오히려 왜 무리를 했을까 이 아빠가. 그니까요 이제는 어디 물어봤을까 이가. 그렇죠. 물어보기도 하기는 했죠. 근데 이제 뭐 이럴 줄 몰랐겠죠. 워낙 뭐 작년에 뭔가 사고를 치면 안 되는 형국이었거든. 그렇죠. 두 사람이 다. 근데 뭐 해도 된다 해서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정보로 왔으면 하지 말라고 말렸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새 신년 오세를 보러 왔을 때
요번년도 말고 작년에 그렇게 했더라면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것이고 요번 년도 들어서서 조금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그런 것들은 있거든요. 그래도 타격감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어놓은 그게 사고 치놓은 거는 수습을 해야 되는 시기는 네. 가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뭐 무당이 어떤 짓을 해도 이건 갑자기 없애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해결은 해가되 내가 다시 삼재이지만 복삼재로 바꿔먹을 수 있는 그 길은 열려있어요. 운기 자체가 조금 열려있다 보니까 그걸 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열어가시는 게 엄마는 팩트다. 솔루션 제공을 하자면 그게 엄마한테 줄 수 있는 답. 오케이? 그럼 그 식당 쪽 그런 업은 맞아요? 남편이? 남편이 다 전적으로 하기에는 그쵸? 이게 없기 때문에 못하죠. 여럿이 같이 하기는 해요. 동업도 하게 되더라도 많이서 하면 안 돼요. 많이서 하면 안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 그쵸. 정도 그렇게 가셔야 되고 엄마가 뭔가 바퍼서 나르고 뭔가 이렇게 뭘 해야 되지? 베푸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아빠 혼자 일을 한다 하면은 안 되고 엄마가 조금 같이 뛰어드셔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아니 뛰어들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뛰어들어서 같이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고요. 아빠가 간여만 할 거야. 가서 완전히 그렇죠. 몸이 건너가서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간여만 여기서 간여만 길 열어주고 뭐 하고 많이 뛰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뛰기는 뛰는데 주시고 뭐, 다니지 주시고 다니는 건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게 크지 못하고 그렇죠. 자꾸 새거든요. 그 새는 그 뭐 또가지를 뭐 빈 단지에다가 뭐 우리가 물을 갖다 퍼부으면 빵꾸 난지 또 모르고 계속 갖다 퍼붓는 거야 아빠는. 그쵸. 자꾸 세고 있는 거야. 그거 좀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정비. 아빠가 이런 말인데. 띠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렇게 조금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또 이 사람 또 사람이 좋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도 그런 거죠. 손해를 많이 받아. 그렇죠. 있는 돈 다 저거. 뭐 물려받은 돈 뭐 다 사람들한테 워낙 잘하니까 답은 그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을까? 멀었을까? 죽을 때까지 안 될까요? 그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 그렇죠. 그거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옆에서 엄마가 뚜디 잡아야지. 그러니까. 많이 컨트롤이 그래도 멀었나? 컨트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엄마가. 제가 왜 아까 그랬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같이 뛰어들어서 해라 소리가 나는 거는 혼자 밖으로 나돌아 갖고는 돈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뭔지 모르게 망해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회복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내가 평균치를 맞춘다 그렇죠. 하면 근데 바닥에서 다시 스타트를 끊었을 때 그래도 스타트를 다시 끊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는 게 어디야 엄마. 없는 아이고 엄마 빌어봐야 엄마는 소용도 없다 이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엄마 빌어보자 소리가 나오는 거는 다행인 거예요. 왜? 본인이 빌어 가야 되는 사주다 보니까 사주 타고난 게 그리고 내 대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엄마가 진짜 무릎이 나갈 정도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 형국이야. 어디가 됐든 하나님 앞이 됐든 부처님 앞이 됐든 무당집의 신령님 앞이 됐든 하늘을 보고 빌든 물만 봐도 빌든 빌어 가야 되는 집안에서 그렇게 살아왔으면은 그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대가 끊기다 보니까 뭐 어떠한 벌전들 그런 것들이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엄마를 이래 보고 있으면 뭐 살아있는 아들만 잘 챙겨야지 하면서도 엄마를 보고 있으면 그 안에 그 슬픔이 엄청나게 아직까지 다 못 그럼요. 가슴에 묻는 거를 어떻게 하겠네. 그렇죠. 이게 거의 반은 그래도 있죠. 그래서 표현만 안 하는 거지. 그거를 좀 자꾸 달래갔으면 좋겠어요. 엄마, 엄마를 다른 건 모르겠어요. 아빠가 뭐 잘 되고 그거는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이고 지금 나는 엄마가 조금 걱정이야. 제가요? 많이 그 아픈 게 자꾸 이쪽으로 그쵸? 느껴지니까 뭐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나도 뭐 굳이 자식까지 건드려가면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자식 살리려면 길을 완전히 갈라놓으세요. 그 엄마 가슴 아픈 그것도 조금 완전히 털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엄마의 그 머리끝에서 요 가슴까지는 꽉 차있어요. 그 아이에 대한 그게 엄마 표현 안 하고 산다고 욕받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남아있는 애들 생각해야 되니까 뭐 그 뒤로 뭐 상문이 겹겹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자연의 순리일 것 같아요. 양쪽이 다 워낙 노안이시니까 문서적인 것도 계속 들어오거든요. 문서가요. 그래서 문서적인 것도 들어오고 하니까 아빠 하는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조금 좋은 기운은 있으니까 그거 잘 잡아보셔라 라고 얘기가 그럼 문서를 그 주인을 남편이 해도 되는 거예요? 남편 명의로? 아빠 명의로 지금 됩니까? 뭐 망한 거 어차피 안 되긴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다면 그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문서 잡을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정리가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정리가 그렇게 빨리 안 되겠지. 몇 년 걸리겠죠. 오래 걸리겠죠. 그거를 하려면 또 사람들하고 뭔가 동업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조율이 계속 필요한 해야죠. 거고 하니까 뭔가 지금 당장의 문서라기보다는 문서 하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은 열려 있다니까 그 길에서 공을 잡아라는 얘기. 오케이? 이상입니다.